그 심리학자이자 또 부부치료 전문가인 하벨 핸드릭스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부 싸움의 90%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이다. 그 이 말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저 하빌 핸드릭스 박사가 이제 그 이혼 위기에 놓여 있는 약 10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무려 8년에 걸쳐 가지고 면담하고 또 이런저런 상담을 통해 가지고 조사했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인터뷰한 걸 제가 글로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 싸우면 울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보인다. 그 과정에서 딱 잡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강박적인 경향성들을 보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어린 시절의 상처와 절망이 각자의 방어 기제에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부부 간에 발생하는 부정적 상호작용의 90%가량은 주 양육자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생긴다는 얘기다. 주 양육자가 누구겠습니까? 부모 아닙니까? 또 이런 부연 설명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에게 많이 맞으며 자란 남편은 뇌의 일부분에 상처가 나 있다. 살다 보면 부인이 뇌에 상처난 부분을 건드릴 때가 있는데 남편은 그때 자기도 모르게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럼 당황한 부인도 공격적으로 변하고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이다. 한 부분만 더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에게 많이 맞으며 자란 남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와 닮은 여자를 찾아 결혼한다. 당시에 받지 못한 사랑을 받고 싶어서다. 그러다가 기대에 못 미치면 상처를 주고받다가 관계에서 도망치려는 무의식적인 충동인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인용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부는 겉으로 보기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렇게 대면하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네 명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이 관계의 이 복잡성, 이게 부부 관계다. 제가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네 사람이라는 게 겉으로 보여지는 남편, 또 겉으로 보여지는 아내,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남편 내면에 어릴 때 받았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 울고 있는 내면 아이 혹은 성인 아이.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똑같이 그 안에 내면에 어릴 때 받았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가지고 울고 있는 내면 아이 혹은 성인 아이. 이렇게 이 네 명이 복잡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게 그게 부부관계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하빌 핸드릭스 박사가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맥락으로 읽으셔야 되는데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 우리가 아이들 마음에 울분과 분노가 남지 않도록 그 아이가 상처받은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노력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가 하면 그게 결혼에서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내면의 그 성인 아이 혹은 내면 아이가 그 남편 마음속에 크게 응어리져 있을수록 부부관계는 훨씬 복잡한 구도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에 나오는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할 때 이 노엽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파로르기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요. 옆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파라라는 단어하고 그런가 하면은 화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오르기조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진 이 합성어가 바로 오늘 본문 파로르기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파로르기조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옆에서 화나게 하다. 또 화나는 상황으로 몰아넣다. 저는 이런 뜻을 살펴보면서 사실 여러분 먼데 있는 사람이 제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주로 상처를 받는 건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배우자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가장 많은 사랑도 공급받지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대상이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요. 또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2012년도 10월 달에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아동학대 건수가 2001년도에 2105건에서
2011년도에 6,058건으로 무려 3배나 증가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아동학대 전체 사례 중에서 무려 86.6%가 가정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 83.1%가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8월이죠. 가장 가까운 그 부모가 가장 내게 사랑도 많이 주지만 자녀들에게 상처도 가장 많이 주는 존재일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뭐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 자라는 저 어린아이들, 또 대한민국에서 자라는 청소년, 젊은이들 참 불쌍하다. 이건 뭐 말해서 입만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OECD 31개국 만 10세부터 24세까지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참 부러운 게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000년도 7.7명에서 2010년도 6.5명으로 16%나 자살률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그 시기에 우리나라 청소년들만 같은 기간에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6.4명에서 9.4명으로 무려 47%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를 보고도요, 아무렇지도 않으면 우리 다 정말 병든 사람들이에요. 그 질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모든 OECD 국가 사람, 나라 사람들이 청소년 자살률이 그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왜 유독 우리나라만 아이들 자살률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우리 참 괴로워하면서 이거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나라 어른들이 애들에게 못하는 일이 참 많고 잘못하는 일이 많고 사과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저 아이들에게 참 미안하고 부끄러울 뿐이에요. 저는 사실 그 어른들 집회는 뭐 주저없이 가서 뭐 설교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저보다 연세 많은 어르신들을 위시해가지고 회개를 각성 촉구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어떨 때는 뭐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권면과 또 강한 질책과 그런 걸 하는 걸 저 주저하지 않습니다만 저는요. 요즘에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데 또 청년 집회 오라 그래도 잘 안 갑니다. 정말 잘 안 가요. 한국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 주범 중에 한국교회 이 지경으로 만든 그 기성세대 중에 한 사람이 전데 제가 그 다음 세대에 무슨 얼굴을 들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청년 집회를 제가 가게 되면은 제가 항상 사과부터 합니다. 우리 세대를 용서해달라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못한 게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엄청나게 많지만 제가 오늘 대표적인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첫째로요, 가장 대표적인 잘못은 이 나라를 입시 지옥으로 변질시킨 잘못입니다. 여러분, 정형행동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정형행동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말하면 그 틀에 박힌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이 정형행동이라는 용어가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은 이 넓은 자연에서 제대로 살던 그 짐승을 잡아다가지고 이제 동물원에 가둬놓으면 그 동물들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물원 같은 데 가보면은 호랑이나 곰 이런 짐승들이 막 우리 안을 계속 맴도는 걸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신나고 즐거워서 맴도는 게 아니고요. 답답해서 맴도는 거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맴도는 거래요. 그 작년 12월 달에 서울 대공원에서 끔찍한 사건 하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사육사 한 분이 청소하려고 우리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만 수컷 호랑이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목숨을 잃게 됐는데요. 그 사육사를 습격해가지고 그 물어 죽인 그 수컷 호랑이가 바로 그 전날에 정형 행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 우리로 치면은 울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여기다 가두어가지고 나는 정글을 포효하게, 포효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청소년 어린애들이 바로 이 울분 꽉 차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 꼭 이 정령행동 다람쥐 쳇바퀴 돌도록 고일만 시켜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정말 우라통이 터지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민생활할 때 보니까요. 아이들 여름방학 석 달 동안에요. 아무 숙제가 없어요. 무조건 놀아야 돼요. 공부하면 안 돼요. 과장스럽게 말하면. 그리고 그 방학 동안에 막 제멋대로 수영하러 다니고 테니스 치고 첼로 배우고 바이올린 켜고 농구하러 다니고 막 석 달을 막 한없이 놀더라고요. 우리나라 방학은요 애들 더 잡습니다. 이 방학 언제 끝나나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울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어느 교회가 저를 청빙했을 때요. 내 사명 때문에 당연히 뭐 한 번도 그 흔들려 본 적이 없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세 아이를 생각하면요. 정말 갔어야 돼요. 지난 고난주간때 이야기했더니 또 어떤 성도님이 또 막 섭섭하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안 갔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문득문득 내가 내 사명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참 희생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못한 게 뭐냐? 아이들 내면에 이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이 타락한 사회 분위기를 만든 거. 이게 참 우리가 아이들에게 죄 짓는 일 아닙니까? 최근에 그 어느 영화가 한 편 나왔는데요. 아, 그냥 막 그 인터넷에 이 영화는 꼭 봐야 된다. 이건 근래에 나온 가족 그 드라마 중에 가장 잘 만든 영화다. 감동적이다. 난 울었다. 막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야, 우리 애들이 지금 공부 때문에 그 스트레스도 많고 정서가 삭막한데, 야, 이런 영화를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너희들 보러 갈래?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는 부모랑 어디 가는 거 싫어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살살살 꼬드꼈어요. 야, 원하면 내가 외식도 시켜줄게. 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영화 진짜 재밌대더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꼬드껴가지고 애 셋 다 데리고 우리 다섯 식구가 영화를 보러 같이 간 거예요. 딱 왔는데요. 시작부터 영화가 어느 한 남자가 어느 한 여자를 뭐 어떻게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더니 그날 밤에 바로 호텔로 가서 성관계를 갔더니 그 자리에서 의기투합해가지고 여자 혼자 자취하는 집으로 합쳐가지고 동거 생활을 하더니 좀 있으니까 이제 시골에서 그 여자친구 자기 딸 보려고 엄마 아빠가 자기 딸네 집에 놀러를 오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엄마나 이 남자는 동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또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축하한다고. 우리 애 셋 데리고 청소년 셋 데리고 그 영화를 보는데요. 마음이 안절부절하지. 얘들이 저걸 지금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영화를 참 긴 시간 영화를 봤어요. 내 속으로 아버지가 요즘에 영안이 없어가지고 애들을 이런 사망이 엄청난 꼴짝으로 몰고 가는구나. 그 영화 다 보고요. 영화관에서 우리 집까지 다섯 다 침묵하며 갔습니다.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오자마자 내가 그 딴 영화를 헛것을 잘못 봤나 해가지고 다시 검색해봤어요. 웬걸요? 그 영화 맞아요. 여전히 그 영화 본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가족 드라마로 너무 감동적이었다. 영화 참 잘 만들었다. 이건 꼭 봐야 된다. 뭘 의미합니까 지금? 오늘 이 사회가 성적으로 얼마나 저 아이들에게 물러 터지게 끊임없이 그 아이들을 주입시키고 있는지 이제 거기에 뭐 완전히 마음이 지금 무뎌 있는 상태 아닙니까? 사실 제가 뭐 조금 전에 뭐 애들을 생각해서는 미국 갔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거 생각하면 안 가길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또 뭐 한국의 남은들 지금. 저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 유럽이라는 나라 정말 원망스러워요. 아니, 청교도로 시작해가지고, 이 신앙의 나라로 시작해가지고, 그거 다 까먹고, 우리한테 이 후배, 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오염을 갖다 퍼먹이고 있는 이런 그 미국 사회, 유럽 사회가 정말 너무 야속해요.
지금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무방비로 노출이 돼가지고요. 최근에 여러분 제가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 하나 들었어요. 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요. 요즘 애들은 교실에 남녀 합반 쓰잖아요. 여학생들이 버젓이 다니는데요. 거기서 남학생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음란 동영상 비명 소리 지르는 것까지 탁 나오는 그걸 버젓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제게 거짓말로 전해줬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 한국의 아이들의 현실이에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어른들 부끄러워해야 될 이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 어른들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온통 물질 만능의 가치관을 심어준 잘못. 이게 참 큰 잘못 아닙니까?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크리스 어드만이라는 분이 쓴 혼돈을 넘어서 이런 제목의 책을 인용했더라고요. 그 책에서요, 오늘날 이 미국 가정의 근본을 흔들고 있는 두 쌍둥이 잡신이 있대요. 그 미국 가정을 근본적으로 흔들어내는 그 우상, 이 잡신이 뭐냐 하니까 하나는 미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고 또 하나는 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래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말세에 이 미, 나만을 섬기는 미라는 잡신하고 돈을 섬기는 머니라는 이 잡신을 경계하지 않으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분명히 예언하지 않았냐고요. 거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세상 가치관 흐름에 우리가 따라가다가 보니까 지금 온통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잘못된 가치관으로, 그래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어도 그게 그 영혼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네 번째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교육을 삶의 모범을 통하여 보여주지를 않고 말만 가지고 교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육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요, 그 주기도문이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얘들아 모여봐라, 니들 안 되겠다, 내 말 잘 들어라, 기도하는 방법 좀 가르쳐 줄게, 이렇게 다가가신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이 어떻게 나왔느냐, 자 누가복음 1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를 강요해가지고 모아놓고 강의한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동고동 나가면서 때를 따라 주님은 기도하시니까 그걸 계속 지켜보던 그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궁금하니까 자기도 배우고 싶으니까 주님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나온 게 주기도문이에요. 오늘 교회에 보면 무슨 교리 공부, 무슨 공부, 무슨 공부, 무슨 학습 뭐 이런 용어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공부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신앙의 전수는 그렇게 흐르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이때 어른들이 뭐 교육학 박사 학위가 있었습니까? 교육학 전공을 했습니까? 그냥 화장실 가려고 어린 중학생이 화장실 가려고 잠이 깨가지고 나가다가 보니까 어디서 막 이상한 신음소리 같은 게 들려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문을 빼꼼히 열어보니까 거기에 어머니가 담요를 뒤집어 쓰고 눈물로 중얼중얼 자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을 목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이 전수되는 거 아닙니까? 어른들이 여러분 우리 윗대 어른들이 늘 자기 전에 하나님 말씀 보고 묵상하고 연속극 같은 거 그거 자기 전에 그 혼미하다가 안 보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그런 본을 보여주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성경 읽는 거 묵상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토요일 날 그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요즘으로 치면 뭐 1,000원 2,000원 되는 가난한 집이니까 무슨 큰 은금 하겠습니까만 예배는 정성이야. 그러시면서 그 다리미로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깨끗하게 다림질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예배는 정성이구나, 헌금은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거 정성이구나, 이걸 전수받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윗대 어른들에게 우리가 이 신앙을 전수받아 놓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흘려보내주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요 믿는 집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한 번도 엄마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으셨으면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설교하려고 원고를 적어놓고 생각하니까 우리 애들도 저한테 그걸 물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바울이요, 빌립보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니들 뭐 딴 사람 볼 거 없다. 어? 아빠만 보면 돼. 너 엄마처럼은 살면 돼. 우리가 이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어느 책 보니까 그 제목이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뭐 제목만으로 저자가 뭘 말하고 싶은지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우는 슈바이츠 박사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박사님,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녀 교육에서 가장 소중한 것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슈바이츠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자녀 교육?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째, 본보기. 둘째, 본보기. 셋째, 본보기.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는 이번에 여객선 침몰 사고 희생자 중에서 그 단원 고등학교 정차홍 군, 신비로운 학생 아닙니까? 고1짜리 어린애가요, 본능밖에 남아있지 않을 그 공포와 두려움, 죽음이 자기 코앞을 어른거리고 있을 때 자기가 입고 있던 그 구명조끼를 벗어가지고 그 양보해서 지 친구에게 그것을 건네주고 자기는 구조활동하러 가겠다고 물속으로 몸을 던져서 그렇게 희생돼서 죽었던 그 아이 기사를 보면서 신비롭더라고요. 이 어린애가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며칠 뒤에 장례식 기사를 보면서 힌트를 제가 얻었습니다. 다 보셨죠? 그 부모가요, 이번에 이 장례 비용이 모두 이제 국가가 부담한다는 걸 알고요, 가장 싼 수의를 입히고 가장 싼 관에다가 아이를 담아가지고 그렇게 장례를 치렀답니다. 그리고 빈소도 안 차렸대요. 직계 가족만 모여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지인이 물었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나라 돈인데 함부로 쓸 수가 있습니까? 그 아버지 대답이래요. 힌트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옆에서 지켜본 그 장례식장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족을 보니 위급한 상황에서도 친구를 먼저 구하려 한 정군의 용기가 이해가 간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더군요. 본으로 보여주는 교육. 이런 면에서 우리는 너무 교육이 말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참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왜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왜 오늘 이 젊은이들 앞에 제가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지금 교회에요, 젊은이들이 쑥쑥쑥 빠져나가고 있답니다. 뭐 어지간한 교회에 지금 젊은이들 씨가 말라가고 있어요. 이번에 단원 고등학교 그 피해자 조사를 쭉 할 때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크리스찬 애들이 이렇게 없나 이렇게? 지금요 청소년, 대학생, 청년 쑥쑥쑥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 남의 교회 부흥회 같은 데 가가지고 꼭 그 남의 교회에 가서 그냥 분풀이 하듯이 어떨 때는 막 소리를 지르며 제가 이런 야단을 쳐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 자라는 중학생,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같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다니는 그 교회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뭐 매력이 있어야지 매력이. 맨날 싸우고 그 뭐 대피기도하러 나오면은 눈 감고 하는 기도는 온 세상의 허물, 용서 다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눈 뜨고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속은 좁아 터져가지고 뭐 교회라는 게 맨날 싸우고 뭐 건수만 있으면 미워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조금만 더 그렇게 포용하면 다 품을 수 있는 것까지 시시비비를 가지고 그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피곤하게 짝이 없는 이런 교회에 다니고 싶겠습니까? 제가 그런 도전을 해요. 분당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건 무슨 구원은 뭐 세계 복음화 그렇게 떠들면서 내 집안에 애 하나도 지금 구하지 못하는 상황 아니냐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들마다 목표 다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 출석하는 이 젊은이가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로 만드는 거, 이것보다 더 소중한 목표가 있겠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 여러분 세계 복음화 이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없어서 안 합니까? 우리 있습니다. 왜 안 할까요? 집안 단속도 못하면서 맨날 그냥 거품 많아가지고 세계 복음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는 그 좀 뻥이 좀 심하다. 왜 이렇게 과장이 심하냐?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12주년 이제 다음 주 아닙니까? 올 한 해 우리의 목표는요, 이 교회 여기도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앉아있지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잖아요. 제 목표, 목회의 목표는 가장 가까운 목표는 내 집안에 있는 새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는 거고요. 또 교회 목사로서 제 목표는 분당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 부끄러운 목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교회 다니는 중등부애가 지 학교 가가지고 말이에요. 너 몰라서 그러는데 분당 우리 교회 와봐. 분당 우리 교회에 존경할 만한 어른이 거기에 가득가득해. 와서 한번 봐봐 네가. 여러분 이 목표 가지는 게 얼마나 고상한 목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앞에 누구 험담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그건요 애들에게 영적으로 그거는 그 구정물을 먹이는 짓이에요. 어찌하면 용서하세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찌하면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 12주년을 맞이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떡 해먹고 잔치하고 파티하고 아이들에게 그거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혈하잖아요. 헌혈. 이게 여러분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나가면 헌혈차 있을 거예요. 오늘 아니고 다음 주 헌혈차 있을 거니까 차 갖고 오지 마시고요. 헌혈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 잘 드셔가지고 기왕 피 뽑아줄 건데 영양가 있는 피 그렇게 뽑아줬으면 좋겠고요. 주일날 바빠가지고 헌혈 못하시면요. 요새 동네마다 적십자 다 있습니다. 여기 서현동도 있습니다. 주중에 꼭 헌혈하셔서 그 헌혈 증서를 교회로 갖다 주셔서 이거 우리 백혈병이나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혈 카드 전해주는 거, 이게 12주년 기념으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우리 매 창립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리는데요. 이 헌금은요, 한 푼도 우리 교회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미 대상을 정했습니다. 미자립 교회 10교회를 이미 선정해가지고요. 이 헌금을 저희들이 이제 전해주기로 약속을 다 했는데요. 저는 막 오늘 은혜 엄청 받고 다음 주 설교 잘 준비해가지고 막 은혜 엄청 받아가지고 헌금이 한 100배쯤 나와가지고요. 10교회 말고 한 100교회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은 것은 깊이 묵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우리가 그 여객선 침몰 사건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 우리 헌금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유가족 대표도 만나보고요. 뭘 하면 좋겠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단원 고등학교에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장학금을 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의논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유가족들하고 학교 사이에 정리해야 될 일들이 좀 남아있고 또 그 유가족들이 그거 원치 않아요. 아직은. 그래서 다음 주 헌금은 거기다가는 쓰지 않을 계획이에요. 대신에 우리 송림중고등학교 여러분 이번에 헌금 좀 많이 해서 우리 이렇게 고맙게 장소 빌려주는 고마운 학교인데 이 아이들에게 좀 장학금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언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아, 우리 분당 우리 교회는 미, 머니 이런 잡신에게 놀아나고 있는 세상과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구나. 이게 교육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원래 한 가지 더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가시다가 보면은 이제 이 비닐백 하나 받으실 거예요. 펼치면 엄청 큰 비닐백이에요. 이걸 여러분 하나 받아가셔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장애인 복지관, 한마음 장애인 복지관 그 안에 장애인들을 지금 고용해가지고 이런 헌옷가지를 기증받아가지고 깨끗하게 빨아서 아주 싼값으로 판매하는 일을 하거든요. 다음 주일 우리 12주년을 맞이해서 집 정리 한번 싹 하셔가지고요. 안 입는 옷까지, 입는 옷도 괜찮아요. 막 은혜 되면 입는 옷이라도 다 갖고 오셔가지고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여기 넣어오시고요. 물품도 받습니다. 하여튼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우리 한마음복지관에서 연약한 이웃, 이 브랜드 있는 옷을 잘 못 사 입는 분들에게 뭐 1,000원, 2,000원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고 또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이런 고용 창출도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하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걸 하필 창립 기념일을 할까요? 모아뒀다가 의미를 두고 싶은 거예요. 창립 기념일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날 아니다. 그래서 좀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 청소년들이 보기에 참 우리 교회는 긍지 가질 만하다.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깊이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고 요미어 같은 거 퍼나르지 말고 그렇게 묵직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며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좀 기도하자 제가 그렇게 촉구했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아름다운 응답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번 월화 연휴 지나고요 오는 수요일서부터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열흘간에 분당 우리 교회적으로 금식과 기도를 선언합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어떤 분은 한 끼 금식하시고요 어떤 분은 두 끼 금식하시고요 어떤 분은 열흘 동안 온전한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매일 저녁 8시에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체육관 열 거고요 서영교육관 열 거고요 우리 다락방별로 서로서로 손을 맞잡고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막 요란하게 기도인도 안 할 거예요. 우리 그냥 기도해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받게 됐냐 하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그 다음 보세요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지금 바벨론 공격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무슨 권면을 던집니까? 제가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어느 한 대목이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보세요. 도성 시온의 성벽아 큰 소리로 주께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지 말아라 온 밤 내내 시간을 알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물을 쏟아놓듯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그 다음 보세요 거리 어귀 어귀에서 굶주려 쓰러진 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오늘 우리가 이거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 여기에 마음이 무너진 우리 어린아이들 어른들의 탐심으로 가치관이 무너져버리고 미, 머니, 섹스 끊임없는 이 엄난한 것들에 노출이 돼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울래요. 그냥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되 우리 어른들의 이 탐욕, 탐심으로 저 아이들이 저기 운동처럼 울타리를 팽팽팽팽 맴돌고 있는 것처럼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울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의 무능을 용서해 주시고 이 교회의 무능과 타락을 용서해 주시고 다음 수요일서부터 금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주님께서 이 절망에 빠진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정령 행동이라고 하는 그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애들이 그러고 살잖아요, 지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짧은 동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차라리 그 들여다보세요.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 참된 교육의 시작입니다. 저는 저 짧은 걸요, 끝나면 또 켜고, 끝나면 다시 리플레이하고, 끝나면 다시 켜고, 계속 봤습니다.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을 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학부모가 아니라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 참된 교육의 시작입니다. 우리 아픈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그 다음 가사를 보세요.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다시 아이들의 꿈을 회복하고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날에 보리라.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여러분, 좌절과 절망을 딛고 꿈을 꾸며
일어나 노래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픈 마음 가지고 이 말씀 생각하며 합심해서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갇혀있는 죽으라는 우리 생명들을 하나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기도하며 건져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객선 침몰 사건으로 온 나라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래 황폐한 이 땅 곳곳에 주님 순결한 꽃들이 다시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의 영혼이 죽어가 있는 이 한반도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폭군이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눈을 들어보면 온 나라가 썩어 빠져 붙어버리네 주여 성전에서 영안을 열고 바라보았을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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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먹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온전히 주님한테 말씀대로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가득한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도성 시온의 성벽아 큰 소리로 주께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지 말아라. 온 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물을 쏟아붓듯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그리 어기어기에서 굶주려 쓰러진 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고 빌어라. 하나님 기도와 금식을 선포하고 수요일서부터 이 말씀을 구현해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 이 절망적인 이 시대와 민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복된 주님의 종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